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행정 협동조합 택시기사와 유류비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540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고요. 원고는 택시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죠. 상고계약서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그냥 이렇게 다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만든 그런 거죠. 근데 원고 조합이 협동조합이어서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게 했습니다. 약간 그렇게 뭐 본 거죠. 그냥 야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각자 비용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협동조합은 뭐 그 사업 면허라든지 뭐 이런 법인 이런 비용 처리 이런 것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서구 피고 이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사업주가 이런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라고 봐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업주라고 본 것이고 이 원고조합은 우리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담할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운전기사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는 걸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위반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걸 모두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하지만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서 택시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택시 운전 운송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에서 원심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원고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택시 운송 사업자 면허를 받아서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사가 설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으로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과 실제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분을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게 아마 이건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조합이 택시기사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은 설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